네, 안녕하세요. 좋은 나무 정경태입니다. 오늘은 돌단풍 네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.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셰이업 돌단풍인데요. 이 친구는 잎은 단풍잎처럼 생겼는데 잎이 아주 가늘죠. 그래서 셰이업 돌단풍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네 가지는 다미 작은 것들입니다. 이 친구 하나 심어놨는데 정말 작은 콩분이거든요. 그런데도 안에서 스스로 번식을 해서 저렇게 꽃들을 밀어 올려줍니다. 번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. 네,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처음에 물 건너왔을 때 도입되었을 때이 친구를 미니 분홍 돌단풍이라고 했거든요. 꽃대가 올라오면은 꼭 피면은 분홍일 것처럼 보이는데 피면은 흰색으로 피게 됩니다. 이렇게 그냥 싹이 있는데 뚝뚝 잘라서 꽂으면 네, 잘 나옵니다. 제가 아는, 알고 지내던 형님한테 과거에 제가 두 포트를 선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, 쪼개질 않고 잘 키웠다가 몇년 후에 저한테 한 포트를 다시 주시더라고요. 제가 이쪽으로 이제 가게를 낸다고 하니까 번식하라고 하나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번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100개 이상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하고, 해마다 조금씩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, 예, 남아있는 것들입니다. 작년에도 해서 많이 판매를 하긴 했는데, 이제 몇 포트 남질 않아서 제가 다시 또몇 개를 해 놓습니다. 이 친구들은 1년에 굉장히 이 포트 안에 꽉 차게 되거든요. 어느 정도. 예, 번식을 굉장히 잘 합니다. 그런데 이제, 거름도 좀 하고, 또 신경을 좀 써야지 물 관리도 잘하고, 예, 그렇게 해줘야만이 번식을 잘합니다. 그냥 눈들만 이렇게 따가지고 꽂아도 잘 사는데 너무 작은 걸 하면 성장 속도가 조금 늦겠죠. 아무튼 제가 처음 번식할 때는 굉장히 작게 나누어서 번식을 한 기억이 납니다. 지금은 굉장히 크게 제가 나누어서 심고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제 꽃달림이 좋고요. 꽃을 굉장히 잘 올려줍니다. 이 돌단풍 심을 때에는 마사를, 입자를 구는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. 자연에 가보면, 강원도나 이런 데 가보면, 돌단풍이 서식하는 조건들을 보면은, 이 친구들은 씨가 익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, 꽃이 피면 그 포자가 날아서 번식을 하거든요. 그래서 돌틈이나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포자가 떨어져서, 그 돌단풍이 꽉차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뿌리를 땅으로 깊이 박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틈 이런 데 붙어서 자생을 살아가거든요. 비가 안 오면은 또 잎이 망가져서 떨어졌다가 봄에는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또 새파랗게 꽃이 피우면서 올라오고 생명이 엄청 강하죠. 제가 세 포트를 틀어서 이렇게 16개를 만들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이 친구는 아직도 몸값이 거하던데요. 예, 짜보 돌단풍입니다. 꽃이 아주 좋고, 예, 이 친구입니다. 꽃이 예쁘죠? 지금 다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. 네, 이 친구는 제가 정말 2년 전에 중목보다 약간 네, 중만하다고 봐야 되겠네요. 중만하거나 중보다 작거나. 지금 한번 보십시오. 둘, 세 보겠습니다. 2년 만에 얼마나 번식했는지.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넷, 작은 거두 개, 열여섯, 열여덟, 스물, 스물둘. 와, 정말 놀랄 노점입니다. 정말 중만한 거 하나 가지고 2년 만에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. 한 20배 했죠. 20개니까. 20개를 보면 22개 나왔는데요. 또 옆에 손님 한 분이 또 하나를 빼었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
1년 동안 큰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잘 크더라고요. 그래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뽑아서 다시 나눠보려고 했는데 옆에 눈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고 이제 달력을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쪼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두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, 번졌습니다. 그런데 작년은 제가 이제 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, 보시면 제가 붙어있는 부분 가위를 자르는데요. 지금 뿌리 없어도 눈만 있어도 삽니다. 그런데 저렇게 툭툭 쪼개면은 예, 다 분리가 되거든요. 분리가 쉽게 되는 데는 다 저렇게 손으로 쪼갤 수 있고, 또 그런데 이제 구가 둥둥하게 있지 않습니까? 거기 보면 이 친구는 잎이 좀 두꺼우면서 조금 뭐랄까, 다른 것보다는 잎이 빳빳한 힘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싹이 늦게 나옵니다. 꽃대는 다 밀고 나오는데 잎이 늦게 나옵니다. 잎이 옆에 가지처럼 불뚝불뚝 이게 달렸거든요. 근데 움직이고는 있긴 있는데 아직 많이 튀어나오질 않았습니다. 좀 있으면 이제 잎눈이 확실하게 표가 나거든요. 그때 되면 다 분리해서 하나하나 심어도 죽진 않고 다 되거든요. 하지만 저는 지금 크게 이렇게 분리 잘 되는 대로 이렇게 쪼개고 있습니다. 예. 이제 여름에 나무 진열대 위에 제가 우리 하우스도 이제 통풍이 잘안 되고 덥거든요. 올려놨더니 굉장히 열을 받아서 잎이 다 떨어졌었습니다. 작년 여름에. 그러면 가을 되면은 비대 기간이고 굵어져야 되는데 잎이 없으니까 자기가 또 예, 아직 휴면에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잎을 밀어내죠. 예, 그렇게 해서 지난 가을은 전혀 자라지 못했습니다. 비대 기간에. 그래서 온전히 2년을 예, 못 컸다고 봐야 되겠죠. 이번에는 다시 제가 아주 밀식으로 한 판에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. 작년, 재작년 2년 전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빡빡하게 많이 심은 것 같아요. 한 판에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를 큰걸 썼거든요. 요왕마사 큰걸 써야 이게 아주 포기가 빨리 뿌리가 잘 나오면서 뿌리도 굵어지면서 등치를 키우거든요. 예, 많이 깊게 묻기보다는 예, 위에 조금만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. 예. 이제 2년 후 다시 또 제가 쪼개려고 하는데요. 2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. 예를 들면 한 50개만 쪼갠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판매하고 그만 해도 이제 종자가 확보되고 계속 숫자를 많이 늘어갈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이제 종자를 좀 많이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도 제가 한 2년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름도 많이 할 겁니다. 자리를 잡고 뿌리를 밀어내면 거름도 잘하고 해서 달력을 붙여서 여름에도 관리 잘해서 잎안 떨어지게 하고 예,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적화 돌단풍인데요. 잎은 단풍잎처럼 생긴 게 아니라 타원으로 생겼는데 온라인에 보면은 적화 돌단풍이라고 꽃이 붉은 색깔인데 아주 예쁩니다. 저는 꽃은 보지 못했는데요. 판매는 좀 해봤는데 이 친구는 제가 피투무스하고 마사를 섞어서 심어 보았거든요. 그런데 정말 하나도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거의 뭐다 죽어가다가 겨우 살아난 것 같습니다. 원인이 여름에 더울 때 이제 피투무스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포트에 열을 많이 받잖아요. 그러니까 힘들어 가지고 잎을 다 떨구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을도 제대로 잎이 나오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가을을 보냈거든요. 그러니까 봄이니까 제대로 하나도 자라지도 못했죠. 이 어떤 흙을 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친구를 한 10포트 가까이 가져와서 재작년에는 번식을 엄청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동료 농장 하는 분들이 저에게 종자한다고 다 가져갔습니다. 몇 포트만 남겨두고. 그래서 몇 포트를 제가 다시 피트무스하고 이 마사에 한번 심어보았더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. 예, 그 다음 이 친구는 이제
홍색으로 이색으로 피는 도단풍인데요. 저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 이유는 잎이 나오지 않고 먼저 꽃대만 쭉 밀고 올려가지고 꽃대가 길면은 한 15cm, 20cm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쭉 20cm 가까이 밀고 올라옵니다. 길게 나오면은. 그래가지고 꽃 개화가 굉장히 깁니다. 조금 전에 사진 보신 것보다 꽃 색깔도 진하면서 예쁘거든요. 지금 꽃대가 여러 개가 밀고 올라오는데요. 이 친구는 제가 포자를 좀 얻어서 번식을 해보려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. 지금 밑에 마사를 엮고 위에는 마사토 모래를 깔고 있습니다. 이 단풍은 포자로 이렇게 번식을 하거든요. 씨가 뭐 익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이 피자마자 포자가 언제 나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입자가 굵으면 포자가 그다새 나가버리니까 물 따라 입자가 크면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입자를 작은 걸 해서 포자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서 한번 받아보려고요. 바람 불지 않는 곳에 두면 포자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 옆 돌단풍 심어보았고요. 네 종류를 심어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짜보 돌단풍 심어보았고, 2년 후에 다시 수확을 해볼 텐데 기대가 됩니다. 아무튼 오늘 네 가지 돌단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